안녕하세요.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. 네, 이번에 읽은 책은 소설 맹자. 네, 맹자에 관한 책입니다. 사실 이 책을 봤을 때 아, 동생이 왜이 책을 샀을까라는 그 약간 원망을 했었고, 읽는 게 사실 뭐 쉽게 소설로 써주셔서 최인호 작가님께서 쉽게 써주셔서 그래도 좀 어렵진 않았지만, 네, 보는 중간에 두 번이나 졸았습니다. 네, 그래도 끝까지 잘 읽었고요. 저희가 그 공자와 맹자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, 사실 공자는 누군지 다들 조금 더잘 알고 있지만, 맹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말고는 자세히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공자와 맹자와 그러는데, 맹자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자 하고 읽었습니다. 일단 맹자는 기원전 2,300년 전 사람으로서 그 유교의 막대한 역할을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요. 공자가 유교를 처음에 창시하고 이제 기틀을 세웠다면 맹자가 그 집을 지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. 맹자는 이제 공자가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약 100년 후의 인물로서 그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교 사상으로 제자백과 그 다른 사상가들과 설전을 펼칩니다. 네. 요즘으로 치면 쇼미더머니나 아니면 뭐 썰전 같은 건데, 그 제자백과에 나오는 다른 사상가들과 모두 그 논리 검증 전투를 하면서 다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. 그래서 더욱더 유명해지고 유교를 좀더 자리 잡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고요. 그 여기 나오는 간략한 이야기로는 처음에는 제 나라에서 자리를 그때 당시 제 나라가 제일 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, 거기에서 재상을 영향을 끼치고 있던 순우권이라는 사람이 그 황제를 옆에서 그 이간질을 해서 맹자를 자리를 못 잡게 하고 이제 그제 나라에서 떠나가게 됩니다.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상가들과 토론을 펼치는데, 가장 큰 라이벌로는 무과와 양과가 있는데, 무과는 약간 동양의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사랑에 대해서, 그리고 뭐그 모든 그 백성을 포옹하는 그런 사상을 펼쳐서 뭐 정책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었지만 맹자도 인정했던 그런 참사랑을 펼친 사람이고요. 그 여러 가지 천민 출신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수님과 많이 일치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인물에 대해서 새로 알아가는 것도 좋았고,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처음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, 맹자 어머니 이야기가 유명하죠. 맹모 삼천지교. 네, 그렇게 해서 그 맹자의 엄마가 맹자의 교육 때문에 세 번이나 이사를 가서 마지막에는 그 사당 옆에서 이제 맹자가 공부를 하는 걸 보고 만족하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, 네, 맹자의 어머니 때문에 저희 강남 부동산이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. 네, 여담이고요. 네, 그 유교 사상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그 유교의 그 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수 있었고요. 맹자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입문하기에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. 네,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